여보, 여기서 뭐해요? 토마토가 싱싱해 보여서 당신 좀 챙겨주려고. 자. 이렇게 멋진 남편이 세상에 또 있을까 몰라. 잘 마실게요. 맛있게 먹어. 여기 신문이요. 고마워. 보건건설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? 요즘 당신 회사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평판이 좋던데. 아 참, 보육원 공사도 맡았다면서요? 그럼 당신도 바빠지겠네. 설계도는 이미 나왔어. 금빛 보육원이라고 아주 오래된 보육원이 새 건물로 이사 갈 거야. 벌써 다 결정된 거예요? 박간일이 당최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있어야지. 근데 금빛 보육원이라고 있어요?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. 그래서 어디서 들어봤지? 아 맞다. 친구가 봉사 다닌다는데 거기 같은데. 그래? 친구 누구? 드게라고 내 어릴 때 친구 있댔잖아요. 아 기억나죠? 나 병원에 근무할 때 우연히 거기서 만났다고. 그랬던가?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 결혼식에 못 왔어도 나하고는 아주 각별한 친구예요. 당신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. 그 친구가 보육원 봉사를 다닌다고? 네. 아마 그때 그 아이 생각이 나서 그럴 거예요. 지금은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만. 아이라니? 사실은 드게가 아이를... 아니에요, 아무것도. 나도 빨리 당신 닮은 예쁜 딸 낳고 싶은데. 뭐야, 갑자기 얘기가 왜 튀어 그쪽으로? 그런 게 있어요. 아, 맨날 나만 아이 타령하는 것 같아서 창피해 그만할래요. 아, 당신 도시락 싸야 되는데 넉넉히 수다만 떨었네. 오늘은 팀원들까지 도시락 챙길 거 하는데 괜찮겠죠?